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제5장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타입과 지네릭과 트레이트를 좀 살펴봤었죠. 그리고 끝까지 다 본 게 아니라 몇개 에피소드를 좀 남겨놓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다 그진 끝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 좀 고급 개념들이에요. 이건 아마 중급 1년차가 아니라 중급 2년차에서 다룰 주제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마찬가지 제5장에서 다룰 것도 마찬가지 메모리 매니지먼트 세이프티인데 중급 1년차에서 다룰 부분을 좀 다루고 또 나머지들은 좀 남겨놨다가 중급 2년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해서 천천히 살펴보게 될 텐데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리고 천천히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천천히 말 그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5장이죠. 5장 챕터 5. 챕터 5 상당히 깁니다. 근데 여기서 스택 베이직스라고 하는 파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 스택 베이직스 RS 있죠? 그 파일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이에요. 이게 스택 베이직스 부분이죠. 그래서 간단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uble을 of라고 하는 펑션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얘는 x equal 2 곱하기 b. 아규먼트 전달받고, 아규먼트는 i32 타입이고, 리턴 되는 것도 i32 타입이에요. 그죠? 아규먼트를 받고 리턴하는 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메인 펑션에서는 let a equal 12에서 double of에다가 a를 담고 던져놓죠.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이 result에 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이 끝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어떻게 적느냐 하니까 스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스택인데 그리고 and heap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스택과 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략적이나마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택은 먼저 스택부터 말씀드리면 스택은 일종의 책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책상. 예, 책상이라고 생각할게요. 책상 있고 컴퓨터 CPU가 사람입니다. CPU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고 이 CPU라는 이름의 사람이 앉아 있는 책상이 바로 스택입니다. 그죠? 일하는 건 CPU가 일을 해요. 근데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상이 하나 있어야지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고 공책도 올려놓고 뭐 볼펜도 올려놓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힙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얘는 어떤 책장과 같은 겁니다. 책장이나 혹은 또는 뭐 서랍이라고 해야 되나. 예요. 책장이나 서랍에도 뭔가 둘 수가 있는데 CPU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두고 꺼내고 또 넣고 하려면은 일어서서 좀 움직여야 되죠. 손만 뻗쳐서 바로 뭘할수 있는 게 아닌 게 힙이에요. 그래서 힙에는 주로 롱텀 데이터, 장기적으로 사용될 그런 롱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 저장하고 그리고 스택에서는 숏텀 데이터, 단기적으로 쓰고 버릴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힙은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가 있어서 보고 찾아가서 데이터를 꺼내서 오고 데이터를 담고 하는 주소 기반입니다. 그래서 주소 기반이고 스택은 주소가 없어요. 그냥 손을 뻗치는 겁니다. 손을 뻗치는데 손을 뻗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주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메인에서 뭔가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면서 A는 12라고 하는 것이 변수. A에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스택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스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만큼 스택입니다. 자, 스택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소가 이 스택도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여기가 뭐 00, 0, 뭐1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있고 그리고 위에 0002 마찬가지 0002 있고 나름대로 다 주소가 주름이 다 있겠죠. 다 있습니다. 있고 근데 밑에서부터 쌓아간다고 이렇게 그림을 해도 뭐 되고 위에서부터 쌓아간다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시면은
이제 메인에 시작을 하니까 데이터 A는 10이라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A는 12, A 이걸 12 이렇게 담는 거예요. A라는 이름에 10이라는 데이터를 담는 겁니다. 이걸 둘로 나눠서 볼까요? 요만큼 절반 요만큼만 하죠.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요걸 요만큼 내리고 됐습니다. 요만큼은 자 요렇게 했어요. 스택은 좀 깔끔하죠. 얘는 이름 A 얘기는 값 12 이렇게 담는 겁니다. 그죠? A는 12 이것도 데이터를 중간에다 넣을까요? 네. 이렇게 할게요.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A12 하고 난 다음에 result라는 게 있고 답을 오버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result에다 값을 담는 거예요. result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제로로 담습니다. 제로로 소개해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double of a를 호출합니다. double of a 들어보니까 이 아규먼트 a를 받아서 이런 걸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펑션은 기본적으로 아규먼트로서 초기화를 합니다. let b equal b 이렇게 하는 게 동작이 이루어져요. b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죠? 요 아규먼트 받은 b로서 펑션 내부에서 이런 데이터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에 b는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x는 2 곱하기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x가 나왔으니까 또 x는 0 만들어주고 그리고 2 곱하기 b 해서 뭐가 만들어졌죠. 2 곱하기 b는 일단 이름이 없으니까 2 곱하기 b가 24가 되나요? 그렇죠. 24 해서 뭐 이름 없는 템프예요. 사실은 템프에서 24를 하고 그런 다음에 템프가 사라지면서 24가 x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24 이렇게 돼. 그럼 x는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는 24된 상태에서 x를 리턴합니다. 리턴하면은 이 x가 어디로 하나요? 요 리절트에게 전달이 되고 24로 전달되고 얘들 둘은 스택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다시 리절트는 24고 a는 12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리절트에 24를 담고 얘 블럭이 되면서 블럭에서 빠져나오죠. 메인 블럭이 끝나잖아요. 여기서 리턴되어서 빠져나오면서 끝나는 거죠. 끝나면은 얘가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는 12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나머지 얘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빠른 속도로 되돌려보면은 밑에서부터 칸을 한 칸씩 데이터를 채워나가고 데이터를 드러내는 거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또 데이터를 드러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데이터가 last in 이게 first out 먼저 나오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제일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기 1, 2, 3, 4, 5 이렇게 넣었다. 뭐 A, B, C, D, E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맞는 게 이거죠. 얘가 사라지고 그 다음은 또 어떤 거죠? 얘잖아요. 얘가 또 사라지고 그 다음은 또 얘죠.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테이크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